네, 안녕하세요. 브레이카쪽입니다. 네, 오늘은 할 만한 거죠. 아까 전에 뭐 영상 그 유진 투자진 거 레이스 수수료 폭탄이죠. 네. 근데 그거 말고 이건 구독자분이 이벤트 새로 올라왔다 알려 주셔 가지고요. 네. 보면은 해외 주식 100만 원 이관 후 10억 거래하면은 60만 원을 증정해요. 근데 수수료가 약 13만 원밖에 안 들어요. 왜 13만 원밖에 안 드는지 알려 드릴게요. 네. 네,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난이도는 중하고 할 만하죠. 네. 터지면 못 하니까 일단 신청하고 안 하더라도 신청 먼저 해 놓고 해놓는 게 좋죠. 네. 네, 삼성증권이고요. 네, 영상을 중간에 끊어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뭐 중요한 거니까는 중간에 끊어 들으시다가 나중에 돈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객센터랑 다 통화를 하고 궁금한 사항 제가 다 확인을 한 거고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이벤트 신청 고객 대상이고 이벤트를 당연히 신청해야 되고요. 신청하기 메뉴 있고요. 요 페이지는 삼성증권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해외 주식을 입고를 해야 돼. 해외 주식. 네, 해외 주식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온라인 그 해외 입구를 타사로 이 대체를 하는 업체가 몇개 없어요. 유진이랑 키움에서 가능하고요. 예, 하이 투자 증권은 사이칸 플러스, 네, 3174 화면번호 3174에서 대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요. 네, 예약하면서 대체 출고 가능합니다. 대체 출고는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죠. OTP 등록하셔야 되고요. 수수료는 한그 1000원 정도 발생을 할 거고요. 왜 하이 투자를 알려드리냐면 하이 투자는 예전에 지난달에 저 증권사 그 수수료 했었죠. 수수료 그 해외 주식 그 매매 매수 수수료 혜택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키움 증권에서도 온라인에서 대체로 가능합니다. 타사 삼성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해외 주식 대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일단 하이 투자나 키움에서 100만 원을 끌어오면 되겠죠. 매수할 주식은 뭐 SHV 다 아시겠지만 SHV를 매수하면 돼요. 이게 그 ETF고요. 단기 국고채죠. 미국판. 네, SHV는 티커고요. 여기 SHV라고 ETF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 한 네, 금액이 한 111불 정도 되죠. 111불이나 112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하루에 1센트밖에 안 움직이니까 위아래서 사면은 뭐 10주 사면 100만 원 넘으니까 10센트만 손해 보고 땡겨오면 되겠죠. 자, 삼성증권은 100만 원 타사 이제 대체를 땡겨왔죠. 대체를 땡겨왔고 이벤트 신청을 해야 되고 온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죠. 100만 원 이상 온라인 매개 체결을 하면은 네, 100만 원에 5천 원 일단 받고 이벤트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일단 100만 원 땡겨오고 100만 원 거래하고 네, 해외 주식을 다 해외 주식이죠. 네, 물론 뭐 1억당 1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네, 1억 원 이상 입고시 뭐더 많이 네, 입고하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아, 그리고 하이 투자는 참고로 한전할 때 한전 우대 수수료 없으니까는 1달러당 한 10원 정도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예요. 예, 이거. 네, 60만 원. 현금 60만 원. 자, 혜택 1을 충족했으면 그때 혜택 1을 해야 되죠. 자, 10억을 거래하면 돼요. 10억. 누적 매수 금액이죠. 그 10억, 그러니까 10억 샀다가 10억을 팔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총 20억 거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 그러면은 왜 이거를 해도 수수료가 얼마밖에 발생 안 하느냐? 자, 지난달에 이거 신청하셨죠? 온라인 해외 주식 수수료, 한일 우대. 예, 6월 30일까지 되는데, 안 하신 분은 이거 하시면 되고, 해외 주식 온라인 수수료가 0.09%다. 0.09%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ETF도 0.045%라 그러면, 1억이라 그러면은.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런데 이 이벤트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수수료가 한달 동안 이게 아니라, 네, 이게 아니라, 이거면은 못해요, 사실이요. 네, SEC 그 유한기간 수수료가 0.0005%고, 쭉 내려보면요, 네. 신청을 하면은 자 이거죠. 1개월간 요 주식이 0.25% 0%가 되는 거예요. 매수할 때 0%, 매도할 때 0.00051%. 그러니까는 유관기관 수수료만 SECP만 내면은 거래가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매도할 때 이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0.00051%. 네. 한달 동안. 그러니까 요 기간을 잘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요 보면은 네. SECP만 발생하고 네, 매도 시다 매도 시0.01 미만 경우에는 수수료 없고 0.01부터 0.00인 경우에 0.01만 부과된다. 결론은 뭐 없다고 0.00001 미만인 경우에 수수료 없다는 거죠, 결론은. 네. 그럼 그러니까 0.00051%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네, 금액을 계산을 해 봤죠. 네. 매수할 때 10억이면은 돈이 안 들죠. 네. 0원이 들고 10억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5,100원밖에 안 들어요. 네. 거래 수수료는 5,100원이 되는데 문제는 거래 손실이 발생하죠. 네. SHV라고 US 달러로 110.51 달러고요, 지금이요. 네. 자, 그 스마트폰 캡처하면 그린 거예요. 지금 그 6월 2일
현재 뭐 아직 장은 하지 않으니까 네 가격이 정지되어 있겠죠. 네 110.5달러죠. 네 여기 티커에 여기서 항상 막고 있어요 이게요. 네 이게 항상 막고 있기 때문에 1센트만 손해보고 계속 매도 매수를 일으키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기준 환율이 1107원이죠 지금. 뭐 이거는 뭐 약간보다 여기보다 어차피 그 환율 우대도 적용이 되니까요 지금요. 네요 금액으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110.51달러. 환율로 따지면은, 네, 1110원 정도 되고요, 지금요. 네, 환율이, 기준 환율이. 한으로 따지면은, 12만 2,666.1원. 네. 자, 그래서 이 10억을 이걸로 나눴죠. 나누면은 8,152주, 약 8,152주를 매수를 해야 되고요. 거래 손실은, 1센트 곱하기 8,152 하면 되죠. 그러면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94,990원이 나옵니다. 네. 81불이죠. 81불, 82불 정도 되죠. 82불 곱하기 네, 요거를 하면 되겠죠. 1110원. 그럼 94,090원이 나오고 거래 축하금으로 60만 원 들어오죠. 그럼 손익이 50만 4,410원이 남습니다. 그게 50만 원 정도 남는데, 아까 이제 48만 원이나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뭐 환율이나 이런 거를 약간 더 높이 계산했더니 그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한 5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죠. 영상 잘 보셔야 돼요. 괜히 띄엄띄엄 봤다가 나중에 못 받았다고 하면은 좀 몰라요. 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그 수수료 혜택을 이벤트를 신청하면은 환율 우대 95% 받죠. 95%. 그러면 이건 뭐 스프레드 0.05% 기준이니까 거의 1원 정도면은 네. 1달러를 손해보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부분 설명해드려요. 꼭 보셔야 돼요. 일단은 계좌를 준비하고 해외 주식 이형 신청을 하고, 두 번째, 아까 전 하이투자증권이나 키움에서 가져오고, 물론 이벤트 수수료도 신청하셔야 되고, 날짜 잘 확인하셔야 되고, 한 달이니까. 네. 입고 확인 후 거래를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걸 보면은 타사 입고한 그 리워드 수령국에 있는 고객의 혜택이 제외되고, 이벤트 신청, 타사 입고, 해외 주식 100만 원 이상 온라인 매매 체결 세 가지 조건을 체결해야 되고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래분만 인정이 되고, 8월 31일까지 유지. 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리워드 기준 순입국 금액 해당 자산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유지해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더 읽어보셔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고객센터 물어봤더니, 일단 100만 원 입고된 거는 매도를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 매도를 해도 되는데, 그거를, 이 100만 원 입고한 거, 해외 주식 100만 원 입고한 거 매도를 하는데, 이게 돈이 계좌에 들어오는 날이 3거래일 보통 들어오죠. 3거래,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월요일날, 월요일날 그 9시 이후에 들어온다 그러더라. 그 돈을 출금하면 안 돼요, 그날. 입고돼가지고 매도를 한 금액이 들어오는 날, 3거래일 후에 들어오는 날, 이날 출고를 하면은, 네. 이 돈이 출고한다는 거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절대 돈을 빼면 안 돼요. 고객센터에서 통화를 했더니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네, 의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그날만 안 하면 되나요? 몇번 물어봤더니 그날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자도 이벤트 담당자한테 확인한 내용이라 그러고, 100만 원을 혹시 해외 주식으로 매도를 한 경우, 이날, 돈 들어오는 날 출고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얘기예요. 네, 입고한 거를 출고를 하면 안 되고, 돈은 빼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돈은 빼도 되는데 다른 날 빼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 8월 31일까지, 8월 30일이 기준이, 이때 1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거 좀 불안하죠. 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일단은 100만 원 입고를 시킨 다음에 뭐 이걸 거래를 하겠죠. 거래를 하겠죠. 거래를 하는데 100만 원으로 거래하면은 10억이면은 뭐 1000번을 걸려야 되니까 말도 안 되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한전한 다음에 1000만 원 기준으로 한 100번 정도 거래를 해가지고 100번 사고 100번 팔아서 10억을 맞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맞추는데, 문제는 1000만 원다한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한 다음에 돈을 빼겠죠. 이날 빼지 않고 나머지 날한 900만 원뺄 겁니다. 900만 원, 100만 원 남겨둘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괜히 이걸로 꼬투리 잡기 싫으니까 100만 원은 항상 남겨놓는 걸로, 그냥 남겨놓고 8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일단 고객센터에서는 빼도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놓고 마지막 날 맞춰도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좀 불안하죠. 네, 괜히 했다가 스스로 10만 원만 남기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제세 공과금은 당사 부담으로 나와 있고요. 네, 현금 지급금 및 제세 공과금 고객님의 기타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언제든지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있죠. 네,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일단 신청 먼저 해놓으세요. 하든 안 하든 그러면 되니까요. 네. 뭐 잔여 계좌나 이런 거는 수수료 때문에 당연히 못할 거고요. 네. 일단은 뭐
어른들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중요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 것만 해가지고 하면은 네 괜찮을 것 같고 수수료는 한 10만 원이면은 한 5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그리고 유지 기간 잘 지키시고요 이벤트 그 수수료 꼭 신청하시고 하시고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금액 거래가 100번 거래 많은 것 같지만은 한번 해보시면 얼마 안 돼요. 네 100번 사는 거 얼마 안 되죠. 사실 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한 20분이면은 20분? 20분도 안 걸리겠네요. 네, 100번이면 뭐한 5초에 한 번씩 사고 판다 그러면은 1분에 10번이니까 네, 10분이면 끝나겠네요. 네.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 이벤트라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됐으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